그래서 오리지널 시리즈를 통해서 다른 해외 분들, 팬분들도 많이 저희 드라마에 저희 작품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훈이 이제 사랑받을 준비가 됐습니다. 그리고 가장 큰 이유, 이렇게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전 세계 사람들 모두가 이 이야기에 공감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존재만으로도 아름다운 그 시기를 겪은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첫사랑은 처음이라서 감독님, 이 청춘들을 통해서 전해주고 싶은 메시지가 뭘까요? 어떤 모습 보여주고 싶으신가요? 아, 이 드라마를 통해서요? 네.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좀 상충하는 것 같은데요. 저희 그 배우들하고 이제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. 그러니까 저도 20대가 있었고 대학 시절이 있었고 뭐가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참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는데 그 당시에는 밤잠을 설치면서 이렇게 고민하고 지금 생각하면 약간 좀 피식 웃음이 나올 정도로 왜 그랬지 싶은 뭐 연애도 있었고 아니면은 뭐 어떻게 살아야 되지? 뭐 이런 거에 대한 지점이 있었는데 그게 우리 배우들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다 처음이라서 생기는 일이 아니었을까 그런 그 당시에는 뜨거웠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처음이었고 어떤 진로에 대한 고민도 처음이었고 그래서 아마 그래서 그렇게 깊은 고민과 그런 시절이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왜 그랬지? 싶은 약간 피식 슬며시 웃음이 나는 기억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드라마를 통해서도 만약에 좀 연배가 있으신 분이 보신다면 그래 그 당시에 참 별거 아니었는데 밤잠을 못 자고 정말 고민을 했었지 하면서 슬며시 좀 미소가 지어지고 또 우리 지금 배우분들 또래의 분들이 보신다면 그래 내가 지금 고민하는 것도 거의 비슷해라고 생각해서 좀 슬며시 웃음이 나올 수 있는 그래서 뭐 박장대소가 나오진 않더라도 그냥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슬며시 미소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. 네,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전 세대를 다 아울러서 공감과 추억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네요. 네,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찬란했던 시절은 다 누구나 거치거나 거쳤으니까 그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. 네, 공감과 추억을 통해서 네, 위안까지 줄 수 있는 작품이 탄생을 했습니다. 첫사랑은 처음이라서 서툴러서 귀엽고 처음이라서 설레는 청춘들만이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가 넘쳐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. 그래서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. 아까 채연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이 너무 즐거웠다고 하셨는데 그 즐거웠던 현장 저희가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. 유쾌했던 촬영장의 분위기 첫사랑은 처음이라서의 제작 비하인드 영상 지금부터 만나보시죠.